친구들 안녕.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. 잠언서 17장 28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. 잠언서 17장 28절 말씀. 아멘. 말을 아끼고 슬기로운 친구들이 되길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.